제가 봐도 그렇게 뽑히질만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. 미디어 브리치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. 네. 유리한 고지에서의 전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자, 레인저스 토도 기다렸던 다시 한번 치킨 가게 나왔는데 멘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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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. 자, 그리고 서울까지 잡아내는 오픈게임인 레인저스 멘털. 멘털이 불을 뿜고 채팅이에요. 3대2! 안녕하세요. 저는 팀 레인저스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멘털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3주차 최고의 선수들 후보가 굉장히 잠징했는데요. 네. 최고의 선수가 되셨어요. 네. 마음이 어떠세요?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를 투표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봐도 그렇게 뽑히질만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. 한 10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. 피오 선수도 자기 크기 100번 넘게 돌려봤다고 했는데 그 아저씨는 자기 잘한 거 항상 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. 네, 봤습니다. 한 100번 돌려본 것 같은데요. 선수들도 본인 잘한 큰일 있으면 좀 여러 번 돌려보고 그런가요? 그렇죠. 경기에서 이제 많은 관객분들한테 보여준 플레이니까 자기도 뿌듯해하면서 막 자주 보죠. 일단 저희 팀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뭐 여포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상황이 올 때는 항상 여포를 하는 편이라 꼭 그렇게 상황이 오도록 저희가 만들어낼 테니까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레인저스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젠지 펍지 팀의 에스더입니다. 디토레이터를 상대로 네 디토레이터가 실수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네요. 와! 기가 막히네요. 이거 에스더 코스 계산에서 예상 수류탄 같은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네. 에스더 선수 잡아내는 그림 여기다 던지고 와. 어? 아니 와. 야. 이게 돼요? 피를 미리 뽑고 있었어요. 와 이게 돼요? 우선 많이 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피오 선수는 본인 클립 굉장히 한 100번씩 돌려봤다고 그러시던데 100번 돌려본 것 같은데요. 저는 한 100번 정도는 아니고 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. 그냥 뭐 그때 상황이 저희 팀원 두 명이 잘려가지고 좀 서클은 걸쳤지만 되게 수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레인저스가 분명히 올 거라 예상을 했었고 수류탄 핀을 까놓고 보니까 친구가 그거를 이제 예상해놓고 다시 돌아서 박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상 범위에 수류탄을 딱 깠는데 그 수류탄 터진 타이밍이 되게 좋게 작용돼서 그런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젠지가 1주차부터 정말 기복 없이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. 우선 저희 회사분들이 되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코치님, 팀원들이 다 열심히 연습하고 머리 싸매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. 세계대회 나가서도 꼭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서 세계대회에서 뵙겠습니다.